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파기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의 무책임한 상태로 한일 관계를 바탕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 조치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대안 제시 없이 죽창가와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따름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으로 내리신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장 정치적인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국민과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사이에 해묵은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었고, 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21세기 역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은 국제 외교 무대라는 것이 국제 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바라고 또 전반적인 국민 인식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양국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와 유족,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그더큰 정성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포괄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한일 외교 일대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4월 3일 실사단의 실사에 대비해서 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최대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으로서 발전의 도약을 마련했듯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당정 대통령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꼭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편 뉴스는 필요 없어 간단한 쇼츠, 빠른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가 있잖아.